이번에는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와 정의, 간단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인해 염증, 세포 손상, 기능적 손상 등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흔히 류마티스 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류마는 그리스어로 흐르다는 뜻으로 피를 타고 나쁜 물질이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피를 타고 흐르는 나쁜 물질이 바로 자가항체입니다. 항체는 원래 외부의 해로운 물질에 붙어야 하는데 우리 몸의 정상 조직에 붙는 항체가 생겨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항체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곳곳의 다양한 부분, 피부, 장, 근육 등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은 약 100종류 정도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흔하고 유명한 질환들만 설명을 합니다. 전진성 흑망사 루푸스는 가장 유명한 질환으로 나비양의 발진, 동전의 발진, 구강궤양, 관절통, 레이노 현상 등이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여기서 레이노 현상은 이렇게 손발이 희고 붉게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관절 통증과 함께 많은 자가면역 질환에선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시그렌 병은 침샘이 커지고 눈물이 마르며 구강 건조가 생기는 병입니다. 관절통, 레이노 현상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론 병은 뭐 유명한 연예인이 걸린 병으로 소화기를 침범하는 병입니다. 장염, 설사 등이 생길 수 있고 관절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은 췌장을 침범하여 인슐린 분비 기능이 감소하고 혈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양측으로 다발성 관절염이 생기고 피로, 간 기능 이상, 레이노 현상 등이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의 진단은 각 질환의 특이한 증상이 있을 때 혈액을 채취하여 그 안에 이 병의 특이한 자가 형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진단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와 주기세포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